그동안에는 그냥 좀 사서 야채를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천지가 쑥, 냉이, 쑥부쟁이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생채식에서 이제 조금 어제 고비가 한번 왔거든요. 너무 있잖아요. 버섯 같은 거 이렇게 막 볶은 거 이런 게 먹고 싶었는데 어제 고비를 잘 넘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는 견과류 막몇개꼭 씹어 먹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선생은 이제 쑥 해가지고 이제 녹즙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조금 있잖아요, 들깨 같은 거 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탁 먹으려고 이제 쑥 해왔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하고 올라왔는데,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렸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비가 막 쏟아졌어. 폭우. 엄청나게 내렸어요. 신선생 뭐 하시려고 오늘? 청소도 하고요. 여기 일상적인 거 해야 할 일을 하려고요. 해야 할일 한다고? 그래야지. 다른 데 그날에 딱 먹을 만한 걸 것만 딱 하려고. 더 이상 하루하루 그냥 딱 먹을 것만. 그 재훈이 있잖아요. 내일 저녁 밤 9시 39분에 도착이네. 아, 오늘이네. 오늘 도착이에요. 주아 씨 아들이 우리 집에 이제 단식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도착한다 카네. 뜯은 나물 요만큼은 내가 먹고 이만큼은 신선생 즉자는데 주고, 머위도 있고요, 달랭이도 있고 쑥도 있고 냉이도 있고, 아 그리고 곰부배추도 있고 골고루 있어요. 5~6가지 당근하고 같이 해서 잘. 추워졌네. 신선생님, 씻어 오세요. 아, 추워요. 나는 나물 캐 왔으니까. 녹즙 짜는 거 하고, 그래, 생채식 준비할게요. 그릇 하나 가져올까요? 오늘 식량이라고요. 오늘 식량요? 예. 네. 부족해요? 아, 충분하죠, 이 정도 하면요. 당근하고 같이 짜면 되잖아요. 갈게요. 네. 주스 마셨는데도 55.1인데요. 신선생 주스 단식 23일째. 아, 지금 오늘 신선생님 살이 너무 빠지셨죠? 몇 키로까지 빠졌어요? 54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안, 견과류를 조금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견과류, 이거 딸기, 예, 곱게 갈은 주스에다가 견과류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해서 꿀, 밤꿀. 그렇게. 요거는, 이제 신선생 오늘 저기 뭐야, 동치미, 양배추, 빨간 거 비트는 양배추에다가요, 이거 간을 조금 오늘 드셔야 돼가지고 좀 준비했어요.
국물만 드세요? 예. 주스만 드셨으니까? 괜찮아요? 예. 훈이 언제 온다고 했어요? 9시 38분이에요. 아, 그래, 가요? 지금 도착했겠네요. 예. 우리 재훈이가, 예. 오늘 오후 거기 기차가 막다한 게 없어서 밤 예. 지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놀랐어요? 예. 엄마한테 전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다 싣고. 여기다 싣고? 여기 타야 돼. 재훈아. 네. 아, 오늘 재훈이가 지금 뭐야. 하동역에서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재훈이를. 근데 우리 주아 씨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녁, 9시 38분에 도착했더라고, 40분에. 그래서 이제 같이 왔는데, 어이구, 그때보다 훨씬 살이 빠져. 그때 제가 봤을 때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 뭐 좀 먹고 왔나? 오늘 이제 엄마랑 같이 생채식 이렇게 해오던 거 한 3, 4일 동안은 그래도 여기 온다고 생채식 이렇게 좀 길들인다고 엄마랑 같이. 살 빠지면 엄청 이쁘게. 네. 먹고, 오늘 바나나 두 개 먹고. 그때 좀 부어 있어서, 그때 맞아요. 만났을 때. 예. 네. 몰랐는데, 영상에 약간 좀 그래도 뭐 많이 그래 좋아졌다. 아니요. 이제 우리 신선생님은 운동처에 들어가가지고 아. 공부만 하셔야 될 상황이라서 이제 농사 짓고 오늘 이제 많이 뿌려놨거든. 아. 같이 먹으려고 몇 거랑 해놨는데 또 재훈이가 해야 될 일을 좀 남겨놓고 예, 또 시집살이 시키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재훈이랑 나랑 거의 30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제가 21살이니까. 21살이야? 네. 그러면 한 30, 한 5, 6년 차이가 나는데? 아, 신선생님 잠깐만 들어오세요. 예. 오늘 내일부터 단식인데. 물 한 잔 먹는 거. 아, 저 물 사와가지고. 일단 이거 사 먹어요. 네.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아, 네. 섞인 거. 네. 신선생님, 요거 약간만 이리 오시죠. 예. 신선생. 예. 신선생은 예. 그 계획이 이제 예. 운동처에 들어가서 예. 굴을, 땅굴을 팔 생각이잖아요. 예. 그 땅굴은 어느 정도 좀 팠어요? 아직 뭐, 이번 주는 못하고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네. 다음 주부터 땅굴 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재훈이가 이제 야가 21살이에요. 예. 그래갖고 나의 파트너로서 내가 이제 일도 시키고 예. 신선생님의 시집살이를 이쪽으로 좀 이렇게 내가 옮기려고 생각 중인데 그래도 되죠. 아, 그래도 대단해요. 참 궁금하는데 그런 대단해요. 오늘 이 방이 이제 재훈이가 쓸 방이고요. 얼마나 단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한번 단식을 시켜보고요. 네. 뭐 집에서 예, 채소만 좀 먹고 왔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얼굴에 뽀드럽지 난 거 보니까 이 독소가 있어가지고 한 3일 쪽 빼고 나면 엄청 이쁘겠는데. 아, 3일. 아니 진짜 얼굴 그날 아까 퉁퉁 부었더니 애가 얼굴이 완전 달라졌는데. 아, 보통 인물이 아닌데. 이쁘죠? 네. 선생님 훨씬. 피부도 저보다 좋으신데. 신선생님은 이 사람은 이미 뭐 주스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근데 신선생님도 요번에 54kg 너무 빠져가지고
견과류 가루라도 갈아서 조금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약간 58kg까지 좀 올렸다가 하루 좀 찌었다가 이제 그렇지 그래야지 신 선생님 그래야지 땀도 타요. 힘이 있어야 그렇죠. 예. 그리고 신 선생님 땀 여기 힘 예. 없으면 예. 재훈이 딱 끌어다가 요거 시켜야 돼요. 예. 그렇죠. 그냥 우리 시끄다 생각하고 예. 예. 그리고 재훈이하고 악수하면 해야지. 악수해? 맞아. 나, 나, 재훈아, 나는 재훈이. 맞아, 폼. 아이고, 강아지.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 늦었고, 이제 벌써 10시네요. 이제, 이제 날 새서, 오늘 이제 푹 주무시고, 날 새서, 내일부터는 단식이니까 눈뚝 배고프면 바로 생수 딱 마시고 아침에 눈 뜨면 요렇게 보면 이쪽으로 쭉 가면 계곡이 있어요. 아. 계곡 가서 눈곱 떼고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은 본인이 자급자족해야 되고 만약에 뜨거운 물로 씻고 싶다 그러면 저쪽에 가서 바게스로 한 두 바게스 떠다가 놓고 물 불 들어갖고 씻으면 돼. 머리 샴푸 같은 거 할 때 그거 내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우리 신 선생 주승은 뭐 힘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시집살이 못 시켜요. 시집살이 이쪽이 시켜요. 아, 저 오자마자 시집살. 아니 단식 길게 가면은 시집살이 안 시키지. 아, 단식이 끝난과 동시에 시집살이가 아, 시작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 살기 싫으면 단식을 길게 가. 그러면 돼. 아유 진짜 얼굴이 이쁘다. 화면발 엄청 바뀌었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사진 잘 안 찍고 엄마도 잘 안 찍고 그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뻐지면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 자신감 좀 붙지 않을까요? 엄청나지, 엄청나지. 그리고 너 단식 3일은 해야겠다 내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그래요? 이거 뽀로락이 다 사라지고 아. 예쁘게 다 그냥 날씨를 괴로워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아. 다 성장해가는 모습 봐야 응? 알겠지? 또. 응. 엄청 막 더부룩하고. 막 아니 우리 그래. 야도 머리 길러까? 그냥 야도 잘라갖고 이렇게 삐비머리 시킬까? 안 어울리네. 맞아요. 이 머리 이쁘다. 응. 귀엽다. 우리 딱 오니까 귀엽네. 하여튼 식구가 또 새로운 그 단식하고 또 우리랑 같이 있을 친구가 또 왔습니다. 재훈이. 무슨 재훈이지? 저 김재훈. 김재훈. 울산에서. 아, 울산. 뭐 하다가 왔지? 이제 이번 학기에 휴학기 내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던 와중에 이제 엄마도 여기 와서 좋은 경험하고 가고 해서 또 그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해서 좀 큰 다짐을 가지고 여기 왔죠. 어떻게 변하고 싶어요? 일단 확실히 이제 집에 있을 때 먼저 여기 있으면 좀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평소에 좀 생각이 좀 이제 혼자 좀 많이 하고 뭐 앞으로 어떤 게 내 작성이 맞을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생각도 정리하면서 스님이랑 또 일도 배우다 보면 또 제가 또 그쪽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눌러앉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 그러지? 아 예봐라 이거 보통이 아닌데 보다가 좀 하다가 예, 어? 와주면 보통이 아닌데 아니면 도망가고 아니면 다시 같은 데면 도망가고 뭐 도망가면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는 아무 기대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눌러 앉는 것도 본인이 하는 일이고 도망가는 것도 본인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간 경험해보시고 하여튼간 모든 거를 재훈이한테 예, 일임권을 줄 거예요 내가 1일 단식 할 건지 3일 단식 할 건지 예. 그리고 노동도 한번 해볼 건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집에 오면 유튜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눈은 안 나오지만 대다수는 나오신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지 이제 재훈이하고 나하고 이제 이때 또 우리 신선생과의 케미가 이제 또 이제 있겠죠 나름대로의 그렇죠. 네. 편안하 또 좋지 기분 좋지 어때 여기 하고 일단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약간 펜션 같은 느낌인데 혼자 1인 펜션 빌릴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쉴 수 있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엄마가 집안에 안 시키기만 해도 여기서는 이미 뭐 생각할 거 반은 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가 밖에 농사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일보다 재밌지 않을까요? 집안일 너무 좋겠다. 한정돼 있잖아요. 집안일 시킬 건 별로 없다. 딱 재훈이가 할 일은 물동이에다가 물 떠오는 거 말고는 없다. 시선생님 역할 그대로 물려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시선생님 일을 이제 물려받고 시선생님 땅굴 봐야 되고 같이 옆에서 땅굴 바로 가야 되고 그죠? 네. 하여튼간 행복하게 평온하게 쉬고 내일 이제 날 밝은 내일 봅시다 우리. 오면서 약간 조금 지루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기차 오래 타본 게 한 2시간? 이렇게 대구 왔다 갔다 한다고 해봤는데 또 영화 한 편 봐도 2시간이 남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다가 잠은 안 오고 오는데 잠은 안 와가지고 또, 또 핸드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됐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앞으로 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막 오늘 하루에 대해서만 좀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오늘 하루에 만약 뭘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뭘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막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게임 좋은 아이템이 떴다 그럼 거기에 또 행복하고 엄마가 집안일 시켰다 그러면 그것도 귀찮고 짜증내고 그런 이제 패턴이었는데 이게 와서는 그런 안 좋은 색감들보다는 여기 와서 새로운 체험들도 해보고 뭐 간식이든 뭐든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좀 열린 자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제 스스로도 많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잘 지낼 것 같아요. 푹 오늘 좀 잠 오죠? 어때요? 잠은 안 와요. 아직까지 이제 제가 여기 있다는 것도 사실 느끼지 않고요. 제가 여기 올까 상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와 있네요. 우리가 만나야 될 인연이니까 만난 거죠.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열심히 재밌게 생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승준아 신선생님 보면 무섭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일단 신선생님은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되게 평온하신 것 같고 승준 선생님은 엄청 에너지가 넘치는데 또 엄마 말로는 막 산에서 고함 치면 엄청 무섭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런 모습을 제가 여기 와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일찍 늦게까지 좀 자요. 푹 쉬어요. 그렇지. 그리고 뭐 나무로 저 나무 막대기 있지? 신선생님 좀 잠깐 보여주세요. 나무 막대기로 어떻게 문 잠그는가. 아 잠그는 거예요 문을? 이런 뭐 잠그는 건 아니고 요리비 놔둬도 괜찮 거야. 혹시 바람이 많이 불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거든요. 잘 하게. 정리 입에 입고. 이제 방하고 마루 싹 닦아도 늘. 예. 딱 일어나자마자 청소부터 딱 경갈하게 딱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정립이 빨리 되고 내가 그렇게 수행이 깊어져. 저절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렇게. 또 원래 주무시는 시간대 아니세요? 우리는 이제 9시는 자지. 그렇죠. 정말 특별하게 너는 아주 특별하게 아주 선택받은 인간인 줄 알고 있어라. 알겠습니다. 처음이다. 밤에 우리가 손님을 모시러 간 경우는 재훈이가 처음이야. 밤에 태어난 아이지. 재훈이는 우리한테는 9시 38분에 태어난 아이. 밤에 데리고 왔으니까. 어쨌든 잘 자고, 자고 내일 봅시다. 그리고 요게 갖고, 이게 하고 요 필요 없겠네. 요게 요거 하면은 그래도 이게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깔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좀 꿀 좀 더 올리면. 네네네.